라면 먹어주세요. 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오늘 먹어볼 건 GS25시에서 새로 나온 유어스 옥수수 치즈 탕면이야. 치즈 옥수수 탕면이야. 자, 그렇게 되어 있고요. 가격은 1,500원에 판매가 되더라고요. 전자레인지 조리도 가능한 제품이고요. 93g에 그래서 395kcal이고 스프류 중에 치즈 스위트콘이 들어가 있고 치즈 들어가 있다는데 옥수수는 좀 별로인 것 같은데 전자레인지 3분 정도 돌리시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미니언즈 얼굴 표현되어 있고요. 자, 뭐 수분 넣고 자,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나트륨은 70%, 그 다음에 뭐 지방, 뭐 포화지방 좀 높고요. 그 다음에 뭐 100원 없네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미니언즈 옥수수 치즈 탕면, 옥수수가 먼저 읽어야 되는구나. 자, 되어 있고 GS 리테일에서 판매하는 거고 제조는 어디야? 오뚜기에서 나온 거네요. 자, 노란색이라서 오뚜기인가? 자, 뜯어보시게 되면 자, 안쪽에 자. 자, 열어줍시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치즈 탕면 분말 스프 하나 들어가 있고요. 자, 이렇게 치즈 스프는 전자레인지 조리 후에 넣어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면발 들어 있는데 안쪽에 보시게 되면 옥수수 콘 이렇게 들어가 있죠. 자, 생라면도 한번 먹어봐야지. 생라면, 이거 어디 갔어? 뭐 그냥 적당한 정도인 것 같고요. 자, 하여튼 조리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리를 다 해갖고 왔는데요. 전자레인지 3분 돌리시면 상당히 뜨거우니까 조심해서 뜨셔야 될 것 같고요. 우와, 이거 뭐야? 이거 좀 멀어서 안 보이는데 안쪽에 보시게 되면 자, 저거 노란 게 그 저거 뭐야 너구리 같은데 들어가 있는 게 저 미니언즈 얼굴들이 자 표현이 되어 있고요. 자, 치즈가루 먹기 전에 먹어봅시다. 저번에 요 여기 어디야? 주위사 미니언즈를 먹는 것 같아. 미안해 얘들아. 이 치즈 제품 그때 그 뭐였더라? 그거 상당히 맛있어서 별점 5개 들었던 듯한 느낌이었는데 국물이 상당히 좀 걸쭉한 느낌이다. 걸쭉한 느낌으로 나와 있고요. 자, 먹어볼까요? 아, 뜨거. 뜨거워서 맛은 잘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뉴스를 봤더니 그 나트륨 같은 거 할 때 간 볼 때 뜨거울 때 간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뜨거울 때 간하시면 도대체 이게 짠 맛인지 뭔 맛인지 모르니까 적당히 하셔도 하라고 그러니까. 자, 치즈 넣기 전에 자 먹어볼까요? 어우, 면발은 좋다. 면발 자체가 좋기보다는 쉽게 말해서 그냥 일반적인 컵라면은 물 넣고 3분 돌리지만 요 같은 경우에는 전자레인지 3분 돌리기 때문에 끓인 라면이랑 이제 비슷한 방식 어떻게 보면 끓인 것보다 더 괜찮을 수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전자레인지 이렇게 돌리면요. 컵라면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치지 마라. 자, 그냥 그 라면 그릇에다가 끓여서 드셔도 꽤 맛있습니다. 이렇게 쫄깃쫄깃한 맛이 나고 몇 번 소개시켜드렸는데 자, 완전히 맛이 변할 것 같은데요. 자, 뜨거우니까 면발부터 먹어봅시다. 이 연기 때문에 잘 보일려나? 자, 면부터 먹어봅시다. 치즈 제품 좋아하시는 분들 아주 좋아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 GS25에서 나오는 면, 저 라면들이 이런 게 잘 나오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번에 그 육칼면인가? 그것도 전자레인지 돌려먹으면 맛있고요. 어우, 젓가락에 있는 거 조금 빨아먹었는데 치즈 향이 상당히 강하고요. 약간 그 라면 끓여가지고 그 슬라이드 치즈 같은 넣는 듯한 느낌인데 그거보다 치즈 향이 훨씬 더 강합니다. 강하고요. 아까 걸쭉한 맛에다가 치즈가루 넣고 해서 아주 점도도 상당히 좀 진한 것 같고요. 느끼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짱! 이런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뭐야! 그럴 수도 있긴 하겠는데 자, 국물도 그 치즈 향 거기에다가 옥수수 맛이 좀 살짝 나는 정도? 살짝이라기보다 나는 정도인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그냥 띵호마 마음에 드는 듯한 면발이고요. 일반적인 컵라면 솔직히 좀 뭐라 그럴까 편의점이나 좀 간편하게 먹는 거 좋긴 하지만 면발 같은 게 좀 다른 거에 비해서 아쉬웠는데 이런 거는 아주 그런 걸 잘 커버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편의점에서 돌려 먹으면 되지만 집에서 하게 되면 물 끓여야지 전자레인지 돌려야지 귀찮으실 것 같은데 이거 저기 2+1인가? 그거 하던데 그거 하나 더 사다 놔야겠다. 가끔씩 이런 거 땡길 때 딱 드시기에 좋은 제품이니까 신제품이겠죠? 미니언즈 요거 그 물병 같은 거 예전에 그 음료수 제품도 있고 그랬었는데
맛있고 좋다. 네. 하여튼 뭐 그렇다고 느끼함도 그렇게 아주 강한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아, 밑에 보시면 저 스포가 조금 들러 갔다. 이 맛을 제대로 못 봤으려나? 자, 녹여서 보게 되면 아, 뜨거워라. 자, 무더운 여름에 또 이렇게 또 이열치열해서 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으니까. 자, 하여튼 맛있게 드셔보시고요. 가격 1,500원에 GS20어치에서 판매되니까. 그 저번에 그 신동엽씨 얼굴 디자인했던 거 치즈 그거 좋아하셨던 분들은 이것도 괜찮으실 것 같네요. 집보다는 편의점에서 맛있게 드시고 또 편의점에서 저 2+1 사서 거기서 하나 드시고 나머지는 집에 와서 부모님이나 사랑하는 가족들 맛있게 끓여주셔서 맛있게 드시고 오늘도 멋진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맛있죠? 자, 너무 맛있어서요. 네, 통국물밥 있는 거 밥도 한번 말아서 먹어볼까요? 찬밥이 아니고 좀 전자레인지 돌려가지고. 자, 그냥 쌀밥이 좋긴 한데. 자, 몸 생각하는 담비스 되겠습니다. 아, 맛있겠다. 아, 라면 같은 경우는 옆에서 이렇게 동생이나 엄마가 먹고 있을 때 한 숟가락씩 뺏어 먹는 게 제일 맛있는데 먹는 사람 입장에서는 짜증나죠. 그 생각이 갑자기 난다. 갑자기 뭐 배고파서 라면 하나 끓여갖고 먹는데 옆에서 뺏어 먹으면 그냥 울컥할 때도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밥 말아서 아까 보셨듯이 국물이 상당히 진해가지고 밥 말아서 드셔도 상당히 괜찮으니까요. 한번 맛있게 드셔보시고 오늘 하루도 뜨뜻하고 치즈처럼 느끼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